북한이 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. 이 중 한 발은 북방 한계선을 넘어 속초 앞바다에 떨어졌다. 이에 울릉도에는 공습경보까지 내려졌다.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8시 51분경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면서 이 중 한 발은 동해 NLL 이남 공해상에 탄착됐다고 밝혔다. 탄착 지점은 NLL 이남 26km, 속초 동방 57km, 울릉도 서북방 167km다. 울릉군에 따르면 이날 울릉도에는 사이렌이 울리고 대피령이 내려졌다. 군 관계자는 미사일 방향이 울릉도 쪽이었던 까닭에 탄도탄 경보 레이더 등과 연계된 민방위 관련 기관에서 공습 경보가 자동으로 발신됐다고 전했다. 현재 우리 군은 화력 대기 태세를 격상시키는 등 추가 도발에 대비하고 있다. 합참은 우리 군은 이러한 북한의 도발 행위를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. 북한이 우리 영해를 향해 미사일을 쏜 것은 중대한 위협으로 9.19 군사합의 전면 위반이다. 북한이 전술핵을 실전 배치한 후 군사적 도발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. 박태근 통화닷컴 기자 PTK의 통화점